일단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. 저번 영상에 남편이 구독자 300명 되면은 마이크를 사준다고 했거든요. 마이크가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같이 한번 열어보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, 구독자가 지금 한 4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부족한데 저 구독해주시고 재미있게 영상 봐주시고 좋은 댓글도 항상 남겨주시고 힘이 되고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부족하지만 저도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밝고 행복한 기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.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그러면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러 가요. Let's go! 짜잔! 마이크 도착했습니다. 완전 좋아요. 아직 안 써봤는데 구매는 아마존에서 했고 아마 도착하는데 한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이게 독일에서 왔거든요. 저는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려면 이 케이블을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What did you just say? You bought it. No, you bought it. Ah, okay. Continue. 그래서 이 얘도 케이블도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케이블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. 한번 같이 열어보고 테스트도 한번 같이 해봐요. 이거 이렇게 빼면은 요게 마이크이고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 케이블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. 이것도 같은 브랜드 거고요. 이렇게 생긴 케이블입니다.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.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.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. 1 2 3 testing 1 2 3 testing 1 2 3. Can I get a bit of bass on the mic? Boom. Okay. 이제 이거 할게요. Testing 1 2 3 testing testing 1 2 3. Chips and peas. 마이크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 게 사운드가 클리어하고 그리고 배경 소리 같은 게 안 들리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 마이크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로 배터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 또는 이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작동을 하는 거라서 막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영상 편집을 하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. 일단 이 마이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친구 추천도 있었고 그리고 브이로그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찾아봤어요, 유튜브에. 그랬더니 이 로데 마이크 추천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일단 크기가 되게 작아서 휴대성이 되게 높고 가격적인 면에도 진짜 괜찮았어요. 제가 아마존에서 이거를 55파운드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. 그 따로 사야 하는 케이블 있잖아요. 그 케이블은 9.6파운드였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휴대폰, 아이폰에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. 아마 저 케이블이 있어야지 나중에 카메라를 사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.
이제 로데 브랜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서치를 해봤는데 아이폰용으로 따로 나온 마이크가 있더라고요.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그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없고 바로 아이폰에 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폰용 마이크가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이 마이크보다 한 10파운드에서 15파운드 정도가 더 비쌌던 것 같아요. 이제 장비를 하나 사니까 또 이제 장비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. 저는 나중에 조금 더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영상을 더 찍을 수 있게 되면은 아이폰으로만 하지 않고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폰용으로만 마이크를 사면은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그 카메라에는 또 다른 마이크를 사야 되잖아요. 지금 현재는 아이폰이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카메라가 생기면은 카메라랑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호환성은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요걸로 선택을 했어요. 지금 핸드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대 위에다가 연결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써본 결과로는 정말 만족해요. 모양도 예쁘고 사이즈도 아담하고 그리고 성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 덕분에 얻은 마이크라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은 소리로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